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지랄하고? 편집자님 여기다가 눈 넣어주세요. 이맘때쯤 우리를 설레게 하는 건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 오늘은 오씨와 함께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뚜까뚜까 철판편입니다. 할인율을 최대로 쪼르고 거기에 불프 쿠폰 24%나 받아왔어. 할인율 좋기 때문에 오늘 제품들이 많아요. 인트로 길면 재미없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룩은 제가 여러분들의 연말 데이트 신경 써드릴게요. 뭔가 살짝 로맨틱한 분위기 좀 갇혀입은 분위기 냈을 때 세덤만한 게 없잖아. 노드 아카이브의 울 셋업을 계속 사고 싶었는데 이때가 기회죠. 블레이저가 거의 30만 원대였는데 10만 원까지. This is Black Friday. 울폴리 젠틀한 방으로 까슬한 울 느낌이 아닌 매트하면서도 매끈 부드러운 원단감에 엄청 두툼하지 않은 스타일. 단정하게 세미루즈 원핏의 투버튼 싱글 블레이저로 라펠 크기도 적당했고 붉은기가 거의 안 도는 차콜 브라운 컬러로 옷장에 무난한 컬러 있으면 이런 포인트 컬러 하나 있어주면 약간 분위기 있는 남친 룩으로 괜찮다고. 여기에 매칭되는 팬츠도 있는데 사실 블레이저가 아니었어도 이 팬츠는 제가 사고 싶었던 팬츠예요. 아우터와 동일한 원단감으로 방정 맞지 않게 차르르 떨어지는 핏감이 이쁘고 이건 블랙도 있어서 무난한 블랙 울 팬츠 하나 장만 희망하셨다면 블랙도 무난합니다. 이너는 셔츠보다는 니트. 벨리프의 캐시미어 홀 가먼트 니트가 할인 가격이 좋더라고. 캐시미어 울 나일론 혼방으로 약간 매트한 듯 혹은 부드러운 터치감에 엄청 두꺼운 스타일이 아니라서 이너로도 촬영도 좋습니다. 홀가먼트 반식으로 안에 시접이 없어서 입었을 때도 실루엣 깔끔하게 떨어지고 소매와 밑단립도 적당히 쫀쫀하니 밑단 넣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 연출도 가능. 네이비 컬러는 깔끔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 분들께, 베이지는 포근한 이미지를 주고 싶은 분들께 데이트할 때 딱이겠다. 노드 아카이브의 올 팬츠가 살짝 매끈한 스타일이라 나는 좀 더 우리 포슬포슬 당당한 느낌을 찾고 싶어 준비했지. 여러분들의 키와 취향을 고려해 두 가지 스타일 다 보여드릴게요. 거기에다가 울 느낌인데 가격 체크까지 완료. 3만 원. 깔끔한 스타일에 울이 포함된 플라넬 원단으로 포근하고 부드러운 원단감, 단정하면서도 딴딴한 느낌을 주는데 턱 잡아주면서 단정한 실루엣에 기장감도 너무 길지 않아 깔끔했고 허리 뒤쪽 밴딩이라 편하게. 입으셨을 때 울 특유의 간질간질함이 살짝 허벅지 쪽에 느껴질 수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다리 뜨수운 건 최고. 클래식한 네이비 컬러와 무난한 깔끔 블랙 추천드려요. 보여드릴 울 팬츠 중 요게 기장감은 좀 짧기 때문에 요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키장남 모델 사이즈 비교샷도 참고해주세요. 아드 팬츠도 울 혼방된 폴라넬 원단인데 좀 더 매트하면서 부들포근한데 입으셨을 때 살짝 간질간질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따뜻하고 기장감이 좀 확실히 긴 편으로 저는 이 제품 어차피 오픈돼서 나온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 다리에 딱 맞는 알맞은 기장으로 수선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저는 이 차콜 컬러를 FW 시즌 감성 컬러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두 팬츠 모두 3만 원대면 울 팬츠지만 추리닝처럼 입어볼 수 있지 않을까? Stalkers. 다음은 편하지만 꾸안꾸는 챙기는 캐주얼 룩. 꾸안꾸의 나이스한 거 뭐야? 후드. 무라 아에르 후드. 요거 반팔티 추천 때 있었던 그 제품이 스웨스로도 나왔더라고. 영차 영차 거의 50%까지 할인 꺾어봤어. 어깨 좀 빨리 많이 좀 키워줘봐. 코튼백 헤비웨이트 스웨스로 적당히 탄탄하지만 부드럽고 피그먼트 워싱이 은은하게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루즈하게 떨어지는 실루엣에 소매 밑단 조임도 적당하고 작은 디스트로이드 디테일들이 좋고 프린팅도 크랙된 느낌 빈티지하면서 또 별은 또 자수 디테일이 들어가. 크림은 레드가 포인트가 되고 물 빠진 느낌의 컬러감이 예쁜 요 블루도 추천드려볼게요. 물 빠진 퍼플 컬러 톤의 후드도 있는데 요거는 글리터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런 취향 힙 스웩 감성 요것도 한번 추천드려봅니다. 그리고 팬츠는 빅뉴니온의 정글 카고 팬츠. 이전에 추천드렸던 제품이지만 계속 코디에 쓸 때마다 저 바지 어디 거예요?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코튼 테트론 혼방으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에 적당히 탄탄한 원단감이고 두께감도 적당했어요. 전체적으로 풍성하면서 와이드하고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벌룸 피카고 팬츠로 블랙 컬러도 무난하게 포인트 주기 좋지만 특유의 좀 밀리터리만? 그런 건 올리브 컬러도 맛있더라. 거기에 나는 좀 패셔너블 좀 시도할 자신 있다 하신다면 카모도 어때? PTSD 나는 안 오는데. 소리하지마 임마. 뭐야, 쟤 눈엔 예쁘더라고요. 요 캐주얼 룩에 얹어줄 아우터는 아르반의 패딩 베스트. 신상이지만 불프니까. 나일론 코튼 스판 혼방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충전재도 적당하게 깔려있습니다. 적당한 기장감, 너무 빠방하지 않게 여유있는 실루엣이고 밑단 스트링으로 실루엣 조절도 가능. 무난하게 활용하시기 좋을 차콜 컬러도 있지만 브라운 컬러가 있는데 이게 차콜기가 좀 돌면서 오묘한 컬러감이라서 저는 브라운으로 캣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활용할 겨울 슈즈. 수부 할인 소식 이건 못 참지. 3만 원
패션이에요 여러분. 난 더 주고 샀어. 패딩 느낌 뽀짝한 슬리퍼 스타일로 신발 안쪽이 진짜 폭신하면서도 따뜻하면서도 극락. 적당히 키 높이 챙겨주면서 착화감도 좋고 저희 스토커즈 사무실 슈즈인데 이거 3만원일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블랙이 아무래도 무난하겠지만 저는 요 땡땡이로 신고 다니고 있어서 유니크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땡땡이도 추천드릴게요. 요런 캐주얼 룩에 조미료 아이템도 빠질 수 없죠. 제가 자주 활용하는 오가프 볼캡도 준비했지. 2만원이잖아. 챈 길이, 모자 깊이감도 적당하고 이게 뒤쪽 가죽 스트랩 때문에 뭔가 좀 더 분해 포인트? 그래서 자주 손에 가더라고요. 코디에 너무 튀진 않지만 적당한 조미료가 되어줄 베이지 블랙 컬러 추천드려볼게요. 자, 후드만 있어서 섭하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 맨투맨도 준비했지. 이코르 맨투맨. 코튼 폴리 헤비웨이트 원단으로 부드러우면서 탄탄한 원단감이고 두께감 또한 적당한 편이에요. 여유롭게 떨어지는 드랍 숄더 라인의 루즈한 핏감으로 어느 정도 체형 보완까지 해줍니다. 입체적으로 들어간 이 자수가 프레피한 감성이 나서 간단하게 툭 걸쳐둬도 코지한 감성으로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오트밀 컬러가 특히 자수 컬러가 예쁘게 들어가서 할인 들어가 줄 때 무난한 맨투맨 하나 챙겨주시는 것도 추천. 캐주얼 룩이니만큼 팬츠도 좀 더 준비해봤어. 노드 아카이브의 롱 데님 팬츠. 적당한 두께감에 탄탄하지만 너무 빳빳하지 않은 원단감이고 적당히 세미 와이드하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 적당히 곱창지는 기장감. 그냥 딱 입어봤을 때 무난하면서 예뻐. 캐주얼 룩으로 활용했지만 정말 여기저기 활용도가 좋을 핏감으로 핏 예쁘고 다 좋았는데 가격이 좀 어려웠거든? 그걸 이제 추천드려보네요. 그리고 추리닝도 빠질 수 없잖아? 주황 옷매 트랙 팬츠. 매끈 부드럽고 쫀쫀한 원단감으로 너무 얇지 않은 느낌이라서 요즘 궁집자님 애용템입니다. 사이드라인 두 줄 테이프 안에 살짝 이렇게 화살표 모양 이런 것도 은은한 포인트가 되고 3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꾸안꾸 트랙 팬츠로 학생분들 이거야. 누나가 챙겨줄게. 누나야. 댓글에 이모 달면 안 돼. 마지막은 체크 셔츠 룩. 겨울 버전 따로 있다? 이번 시즌 체크 셔츠 정말 많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단품으로 입기 얇아졌지? 춥지? 아누스의 체크 셔츠 두 제품을 준비했는데 둘 다 코튼백, 적당한 두께감이지만 확실히 원단감이 살에 닿는 느낌이 포근하면서도 부드러워요. 겨울 느낌 물씬 납니다. 요런 셔츠 좀 오버하게 좀 길게 툭 입어주면 얼마나 예쁜데. 더 이상 공대생 룩 이런 게 아니야. 그리고 공대생이 뭐 어때서? I love 공대생. 안경해줘. 컬러도 다르지만 두 제품 체크 패턴 차이가 살짝 있으니 이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3만원대 겨울 휘뚜루 체크 셔츠 힙하고 귀엽게 입어주시면 좋겠네요. 하지만 지금 셔츠만 입으면 당연히 감기 걸리시겠죠? 아우터로 지플리쉬의 푸퍼 자켓. 나일론 폴리곤망 립스탑 원단으로 크리스피한 터치감에 크링클 텍스처감도 느껴지고 생활 방수까지도 가능해요. 텐슐레이트 푸퍼 자켓으로 충전대도 너무 두껍지 않게 깔려있어서 가벼운 패딩 느낌으로 막 빠바방 패딩 입기 애매할 때 입어주면 딱이겠다.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이고 밑단과 후대 스트링이 있어서 실루엣 조절도 가능합니다. 무난하게 블랙도 좋지만 은은한 광택감이 살짝 느껴지는 라이트 그레이도 오묘하니 예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입을 데님도 두 개나 준비했어. 이번 불프 좀 욕심이 많았어요. 먼저 포트너스의 스테디셀러인 투톱 와이드 팬츠인데 엄청 만만한 가격대는 아니어서 불프 때 쟁여놓으셔야 돼요. 적당한 두께감의 데님으로 빳빳하지 않고 유연한 원단감이 좋았고 이름처럼 투턱을 잡아주면서 여유롭게 떨어지는 피팅감. 정말 봄, 가을, 겨울 다 입으실 수 있어. 이런 걸 할인할 때 쟁여놓으면 국밥템이 되는 거지. 그리고 좀 더 꾸러기 힙스터, 불프 때 새로운 걸 맛보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한 리테일의 데님도 준비했는데 여기 꽤나 맛집이더라고. 코튼백 탄탄하면서도 적당히 유연한 원단감에 이대기 분들께 추천드리는 어느 정도 루즈한 핏감이에요. 요 데님 누리끼리하게 딱 돌아주는 워싱이 예쁘고 하이라이트는 요 허벅지 이렇게 워싱. 요게 정말 잘 빠졌어. 워싱 핏 다 야무진데 요것도 3만원. 마지막은 겨울 슈즈 한 발 더 남았다. 사실 이게 할인 뚜가가 되려나 싶었는데 이게 되네. 작년부터 살짝의 남자 어그 붐이 있었는데 올해는 좀 신어줬으면 좋겠어요. 남성분들께는 발목까지 오는 어그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 타스만 제품은 그렇지 않아요. 양말이 살짝 보여지게 코디해도 좋지만 루즈한 팬츠랑 매치해주시면 이걸 탁 덮어서 부담스럽지 않다고. 밑창 스타일 그리고 발목 올라오는 높이, 입구 쪽 에스니카 포인트도 부담스럽지 않은 디테일이 되어주고 그리고 막 괜히 어그 관리하기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냥 방수 스프레이 잘 이렇게 관리해주면 생각보다 겨울 시즌 휘뚜루 마뚜루 전투템입니다. 진짜 겨울 시즌 한번 신어보면 아, 내 발가락이 겨울에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만약 내가 남친 있었으면 이거 사줬을 거야.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OCO와 함께한 휘뚜루 파뚜루 철판 24% 오예! 영상이었는데요. 제가 픽한 제품들 외에도 다양한 제품군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할인을 맞이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어여 가, 어여 둘러봐, 현명한 소비하세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다가올 연말 여러분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지켜드릴 수 있는 이런 현명한 소비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 후드 색감 너무 예쁘잖아. 어? 이렇게 후드 색깔이 귀여운데 어? 왜 남자친구가 없고 그래? 올 불프엔 남친 사고 싶다. 어디 할인하는 데 없나요 여러분? 엄마 아빠랑 크리스마스 보낼 거예요.